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확산세가 명확해졌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중증 환자도 지금 21일 만에 70명대로 올라섰다 이런 보도 아마 접하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지금 6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3,400명 정도 수준으로 6월 27일 날 떨어졌다가 지난 3월 달에 60만 명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62만 명 정점에서 물론 뭐 등락은 좀 있었지만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하기로는 워낙에 많이 증가가 됐다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만 명대, 2만 명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크게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3월 달에 62만 명 그리고 6월 달에 저점으로 3,400명 정도를 찍은 이후에 지금 7월 2일 날 만 명을 돌파했고 일주일 뒤인 7월 9일 날 지금 2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일주일마다 지금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더블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8일 날 지난주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확산 국면으로 다시 좀 돌아섰다 이런 발표를 좀 한 상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대응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조금 기온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폭염이 좀 일찍 찾아온 터라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컨도 많이 틀고 또 본격적인 휴가철의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인구들의 이동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3차, 4차 백신을 접종하셨던 이제 분들도 면역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시기에 맞물리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또 BA5라는 기존 오미크론에서의 또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좀 우세종으로 발표가 되면서 좀 다시 또 확산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BA5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했던 그 정말 스치기만 해도 전파가 된다라고 했던 그런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약 35% 정도 전파력이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연 감염이 되셨던 분들 또는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겼던 분들께도 그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진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5일날 발표된 CDC 통계를 보면은 BA5 변이 바이러스에 접종되신 분들이 약 54%, 그리고 BA4까지 합쳐지면 약 70%가 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재유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또 꿈틀거렸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수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톡톡히 누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국면에 보면은 코로나19 쪽에 좀 다시 움직이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제 BA5가 전 세계 우세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인도에서는 BA2.75라는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이제 켄타우루스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였던 BA5나 기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좀 다른 게 기존에는 일단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총 8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붙어 있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8개가 더 생겼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파력도 약 35% 정도 빠르고 또 면역력을 요리조리 좀 회피해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바이러스에도 그것보다도 더 심한 확산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3개가 더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11개의 변이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쁜 면역력 회피 능력을 만들어가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세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BA5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 5월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감염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최근 발생자에서 약 25% 정도가 BA5 확진자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단계로 좀 낮춰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이제 격리 의무 기간이 4월 달부터 좀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다가 이래저래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7월 17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은 야외 노마스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예. 뭐 음식점에 가보셔도 뭐 들어갈 때 잠깐 마스크 쓰고 먹을 때 마스크 벗고 또 나올 때 나와서 마스크 벗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그 지금 확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또 지난주에도 알려드렸던 원숭이 두창 확산세까지 예. 늘어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 또 주요 지표 일정들을 기다리는 이런 시점에서 관망세 속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매기가 제약 바이오 또 의료기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 바이오 다시 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진단키트 뭐 그리고 치료제 백신 뭐 이쪽에서 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최선호로 테마를 꼽자면 결국은 코로나19 쪽과 연결된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됩니까? 일단 코로나19 쪽에 예. 있는 그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 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100% 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뭐 500% 10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상당수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슈가 터지니까 시장에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일단 조금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네. 현상이라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섹터 자체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백신 관련돼서 좀 호재성 이슈가 좀 나왔었죠, 최근에. 그러면서 저점을 찍은 구간에서 약 9만 5천 원, 10만 원 구간에서 단기간에 지금 약 일주일 사이에 15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예. 약 50%, 근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정도 되는 대형주입니다. 그런 과정에도 약 50%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좀 긴 추세를 좀 보자면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추세가 하락되는 부분에서 최근의 모습은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찍어주고 최근에는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 저점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상승 구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SD 바이오 센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면서 어쨌거나 시세는 여기 2022년 1월 달에 정점을 찍으면서 그 구간에서 가장 큰 시세를 냈었고 그 이후로는 일단 추세 하락 구간을 좀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SK바이오센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21선을 돌파하면서 6개월 장기 이평선에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트로퀴노놀이라는 그 치료제를 미국 FDA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예.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차트가 다 대부분 비슷하죠. 지금 올해 연초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추세 하락을 이렇게 보이던 상황에서 최근에 21선 그리고 중기 장기 이평선을 좀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10%대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48,450원 흐름이고 여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 4% 가깝게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셨는데 최선호주를 본다면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주를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신약 개발 쪽을 좀 더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코로나19와만 예. 관련이 되어 있는 진단키트 라든지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가 좀 나온 상태이기 예.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세가 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그저 기존에 걸리면 정말 사망한다,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인식보다는 이제 치료를 하면 낫는다 예. 이런 것들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오히려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HLB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지금 추세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서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최선호주를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예. 최선호주로 꼽은 종목은 이제 iQure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종목이고 예. 일단 약물 전달 시스템에 관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패치형 의약품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재무 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3년 연속 재무 적자,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매매를 하시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좀 보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연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그 이후로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걷다가 최근에는 좀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을 보시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보시면은 6월 10일과 또 7월 1일 날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 근접까지 도달하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매집봉들이 하나씩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앞전에 이제 물려 있었던 이런 예. 구간에 투자자들에게 본전을 한번 주면서 일단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21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장기 추세적인 관점에서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5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또는 길면 한 달, 20거래일 이내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측면은 크게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은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된 또 패치에 대한 이슈로 좀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호재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큐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장에서도 보면 한 2%대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13,600원의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양 매수가 붙긴 했습니다만 네. 수급력이 그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은 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예. 이거 이 종목을 일단은 매집 주체들이 일단은 이슈를 통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앞에 있는 물량을 흡수하고 소화를 해놓고 또 한번 또 단기 차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지금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내년에 일단은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패치제로 인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 13,500원, 600원 사이에서 1차 매수를 좀 하시고 예. 2차 매수는 좀 내려오는 관점에서 21선 구간, 12,200원 구간 정도의 분할 매수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7월 1일 날 시가 캔들에 11,350원 이탈 시에는 손절 그리고 익절 구간은 약 15%, 현재가에서 15%에서 약 30%, 17,000원 구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5,300원에서 17,000원까지 좀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라인 11,3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Q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